한국선주협회는 11월 17일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협회 명칭을 한국해운협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단체와 기업의 부리찾기가 활성화되는 추세를 반영해 창립일을 대한선주협회 창립일인 1954년 4월 20일로 소급 적용하는 안건도 의결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비전과 경영 목표를 담은 중장기 종합발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30년 경영 목표로 총물동량 3,200만 TEU, 항만 관련 산업 성장률 20%, 미래 성장 사업 투자 비중 5%, 고객 경영 지수 S등급으로 각각 설정했습니다. 일본 3대 해운사 중 MOL과 K라인이 코로나 여파로 2020년 회계연도 상반기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으며 매출액은 3대 선사 모두 두 자릿수 후퇴하며 2년 연속 유형 확대에 실패했습니다. NYK는 매출액은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5.4%, 순이익은 99.4%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컨테이너 선사들이 물류 마비 사태를 빚고 있는 영국 항만 개항을 회피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항만 노동자가 줄면서 3분기부터 주요 항만에서 컨테이너 반출입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선사들은 상황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최선 할증료를 도입했습니다. 이스라엘 컨테이너 선사 짚라인이 수송량 증가와 연료유 가격 하락 등에 힘입어 3분기 사상 최대 이익을 냈습니다. 짚라인은 3분기 영업이익 1억 8,940만 달러, 순이익 1억 4,44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영업이익은 4배 증가했습니다. 대한항공을 보유한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합니다. 대한항공은 내년 초 유상증자 2조 5천억 원을 아시아나 인수대금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총 1조 8천억 원을 들여 1조 5천억 원 신주와 3천억 원 영구채를 인수해 아시아나의 최대 주주가 되는 동시에 유동성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구상입니다. 2분기에 깜짝 실적을 냈던 펜오션이 3분기엔 벌크선 시장의 부진으로 뒷걸음질 행보를 보였습니다. 매출액은 지난해 6,821억 원에서 올해 6,344억 원으로 7% 역신장한 가운데 컨테이너선은 성장세를 띄었고 벌크선과 유조선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